자,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 동영상 강의로 이어서 한다 했습니다. 중1 구미중 도송 중 미래엔 교재 6과 수업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영상 강의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6쪽입니다. 6과 교재. 자, 팝퀴즈가 하나 있었어요. 겉 만드는 데에 관계된 팝퀴즈. 문제는 다음 중, 겉 만드는 데 접속사. 접속사는 뭐뭐 다를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준다 했고, 접속사 비코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뭐 한다. 나는 배가 고프다죠. 근데 얘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뜻으로 누가 다, 접속사 뒤에는 누가 다가 오는데 자기, 얘 때문에 자기가 가진 뜻인 때문에 바꿔주는 거, 이런 걸 접속사라 했고, that 같은 경우에는 겉 만들죠. that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껌입니다. 껌.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그동안 잘 듣고 뭐 끊어읽기. 자, 끊어읽기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뭐 찾습니까? 이거 찾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런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 뭐 여기는 어디, 이런 식으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이렇게 찾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시가 여섯 가지 질문,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잘라줘, 이런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말에 없는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가는 거 표시해주면 세 가지 하면 이게 끊어읽기입니다. 이것도 끊어읽기. 자, 무슨 소리? 끊어읽기를 하려면 근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해석은 돼야 되겠죠. 자, 쭉 보세요. 1번 문제. I don't think she is telling a lie.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보니까 나는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 그러면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가 누가다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 근데 여기도 가만 보니까 여기도 또 누가다가 들어있어. 자, 선생님이 접속사라는 것의 특징을 얘기했죠. 접속사가 들어가면 누가다가 두번 나올 수 있다고. 근데 하나의 다자가 떨어져 나가고 얘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두 문장이 한 문장 될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 나는 그 빵을 먹는다. 얘가 없다 칩시다. 그럼 I am hungry라는 문장과 I eat the bread를 합쳐주려고 그러면 나는 배가 고프다. 나는 빵을 먹는다. 아, 내가 배가 고프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때문에 만들어주면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빵을 먹습니다. 한 문장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또 I eat the bread, 또 누가다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또 누가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시 들어갈 자리는 여기고,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 중이다 에서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너는 무엇을 생각하지 않니? 그랬더니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 그래서 2번 자리에 대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문장도 봅시다. 해석부터 하면서 끊어읽기 들어가야죠. I heard Kevin will come tonight. 자,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내가 들었다 그러고 있죠. 또 여기 보니까 누가다 또 있죠.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가겠네.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들었다. 뭘 들었는데? 케빈이 오늘 밤에 올 것이 다였는데 올 것이라 는 것을 들었다. 암만 그려봤자 나는 그거 들었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id you hear? 라고 묻겠죠. 너 무슨 얘기 들었는데? What? 무엇을 너는 들었었니? Did you hear? 라고 물어봤더니 what에 대한 대답, Kevin will come tonight 할 것이라는 것을 들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던 답이 맞았나요?
계속 이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랍니다. 그러면서 목적이라고 써 있는데 선생님이 지우고 의도라고 한다 했어. 자, 선생님이 이거를 목적이라고 설명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라 놓고 목적을 나타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적어라는 말하고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투부정사는 난 그거 좋아해. 이 자리에 이거 지우고 to swim 이러고 붙이는 거. 이게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게 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목적어라고 그랬고, 얘는 앞만 길어봤자 is이죠. 그리고 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앞만 길어봤자 is이니 what에 대한 대답이니 이게 전부 다 얘가 무슨 용법이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지. 부사적 용법이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이 목적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거 안 하고 의도라고 바꿔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명사적 용법이 아니고 부사적 용법이라고 했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부사를 그동안 어찌시라고 가르쳤고요. 어찌시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선생님이 부사라고 했었죠. 그걸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화면을 바꿔서 선생님 미리 만들어 놓은 문서를 가지고 설명할 건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설명할 거니까 필요한 내용은 빈 공간에 반드시 필기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들을 설명하면 필기해 둡니다. 투부정사에, 자, 비교할 건데요.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을 오과문법으로 배웠습니다. 뭐뭐하다를 뭐뭐하는 것, 앞만 길어봤자 그거, 수영하는 거, 그거, 앞만 길어봤자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걸 명사적용법이라고 오과에서 배웠고 복습 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육과문법인 부사적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쿠키를 굽다라는 말을 쿠키를 굽는 것 으로 바꾸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 이두 가지가 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뭡니까? To bake cookies 하는 방법도 있죠. 이네 가지 뜻 중에서 쿠키 굽는 것이 1번 뜻으로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순서대로 선생님이 익히라 그랬죠. 쿠키 굽는 것, 쿠키 굽기 위하여, 쿠키를 굽기 위한, 쿠키를 구워서 중에 이 뜻으로 사용되면 명사적용법이라 했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다? E로 끝난 경우 E 빼고 ing 붙이죠. baking cookies 하는 방법도 얘는 1번 뜻, 2번 뜻이죠. 쿠키를 굽는 것, 아니 쿠키, 순서대로 하면 쿠키를 굽는 또는 굽는 중인이라는 어떤 식이나 또는 쿠키 굽는 것 되는 거. 이걸 학교 선생님들은 현재 분사라고 한다 했고요. 이 뜻으로 쓰이는 거. 쿠키를 굽는 중인. 쿠키 굽는 것 보고는 학교 선생님들이 동명사라고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셔야죠. 오케이. 잠깐만요. 너무 굵다. 좀 얇게 만들어야 되겠다. 펜을. 오케이. 그 중에서 to를 붙여서 to do의 형태 또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라고 그랬어. 뭐 does가 들어가는 s 붙는 것도 아니고 did 들어가는 과거형도 안 되고요. ing 붙은 거 이런 거다안 되고요. 반드시 원래 모습 to, 심지어 be 동사 같은 경우에 to be 이렇게 하는 거. to 뒤에 동사, 그냥 동사가 아니고 동사의 원형을 붙이는 걸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라고 5단원에서 배웠고. 왜 명사적용법이라 그런다 라고 누군가 여러분들 친구들이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했죠. 쿠키를 굽다가 쿠키가 굽는 것 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는 쿠키 굽는 것을 좋아해. 무엇을 좋아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리고 또 앞만 길어봤자 무엇이란 쿠키 굽는 것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그리고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쿠키를 굽는 것 이라고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설명할 때겉 이러면 명사 이름씨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쿠키를 굽는 것으로 의미를 변화시키면 이시 할수 있는 문장의 속에 세 가지 역할 주어, 보어, 목적어. 주어는
잘 알죠? It is good 할 때, it을 보고, 오, 땅콩, 누가 다 자리 있네. 그걸 주어라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보어는 여러분들 좀 어려워할 수도 있다 했는데, 뭐가 뭐될 때, 나의 계획은 그거, 나의 계획은 my plan is it. 또는 뭐 my plan is this 이런 거 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this도 it이 될수 있으니까 뭐가 뭐될때 보다 것이 될때 보라고 한다 했고요. 목적어는 주로 우리말 해석은 무엇무엇을 뭐뭐를 이렇게 해석되는 거고 영어 문장에서 누가 다 뒤에 오는 거죠. 그래서 뭐 나는 좋아한다 해놓고 무엇을 좋아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to eat cookies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보고는 목적을 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는 그를 좋아한다 할때 I like him. 나는 그것들을 좋아한다 I like them. 이것들을 여러분이 인칭 대명사 할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목적 격이라고 배웠던 거죠, 얘들.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했었죠. 자, 그래서 그것은 재밌다.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그것은 재밌다라는 말은 it is interesting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it이 it에 다 밑줄 꺼놨죠. 무슨 어 역할한다? 대답하셔야죠. 주어 역할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대답을 듣고 싶어. 그쵸? 그럼 뭐가 재밌냐 이렇게 묻겠죠. 무엇이 재밌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합니까? What is interesting? 이라고 묻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it이 하는 역할이고 여기에 들어갈 녀석이 what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죠. 누군가가 여러분 친구가 it is interesting 이렇게 얘기했어. 그거 재밌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여러분 당연히 What is interesting? 뭐가 재밌는데? 라고 묻겠죠.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 쿠키 굽는 거 재밌더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기 있는 이이 자리에다가 이 대신에 쿠키 굽는 것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쿠키를 굽다가 베이크 쿠키즈니까 그럼 이 자리에다가 to bake cookies 하면 쿠키 굽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야 쿠키즈 이거 복수형이네, 데이네. 그러면 뭐 여기 are interesting 뭐 이렇게 이상한 단어가 됐냐? interesting 딩깅이 됐네. 자 이렇게 지금 틀린 문장 썼습니다. 자이 문장은 쿠키들이 재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쿠키들이 재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쿠키 굽는 것, 다시 말해, 그것들이 재밌다? 그것이 재밌다? 그것이죠. 이거 안 만들어봤자 it인데, it are 하면 안 되겠죠. is interesting이고.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밑줄 치면, to 부정사의 덩어리, 구라고 한다 했어. 구하고, 덩어리는 구나 절이 있는데, 얘는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그 주어 동사가 있으면 누가다가 있으면 절이라고 한다 했는데 그건 아니니까 구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은 무슨 무슨 어라 했고 얘는 당연히 무슨 어다?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To bake cookies is 쿠키즈만 쳐다보고 are 하지 말라 그랬어. 쿠키가 재밌다고 하는 거 아니야. 쿠키 굽는 것 그것이 재밌다야. 이렇게 한다 했죠. 주어 역할하는 거 명사적 용법에 to 부정사 할때 했었습니다. 자, 그럼 주어 역할하는 거 봤으니까 그쵸? 아, 참 그리고 이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무슨 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있으면 이 자리에 지금 to 부정사가 있는데 이 자리를 무슨 역할의 자리라고 한다 했습니까? 그쵸? 그래서 뭐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있으면 동사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다 땅콩의 뒷부분. 동사가 너무 늦게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원어민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is interesting을 빨리 등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렇죠? 동사를 빨리 등장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동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배웠죠. 바로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재밌다 쿠키 굽는 것 이렇게 했고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It is interesting to
make cookies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세 가지 종류의 it 중에서 뭐 인칭 대명사냐, 비인칭 주어냐, 가주어냐 했을 때 예를 보고 뭐라 그랬다? 이때 사용된 it을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가짜주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가주어라 한다 했습니다. 가주어 it은 비인칭 주어 it처럼 it is sunny 할때 it처럼 아무 뜻이 없고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세 번째 it이죠. 그리고 뒤로 보낸 to bake cookies 부분 지금 뒤로 와 있는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무슨 어? 진짜 주어라고 해서 진주어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어 역할하는 거 봤으니까 주어 역할하는 거 봤으니까 이제 무슨 어 역할하는 거볼 차례입니까? 보어 역할하는 거. 보어가 뭐예요, 선생님? 또 묻죠, 또. 것이 것이다, 이놈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어는 뭐가 뭐 되는 경우, 것, 뭐 선생님이라는 것, 빵 굽는 것이, 빵 굽는 것이다. 뭐 나의 계획은 빵 굽는 것이다. 그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 것이 뭐 되는 경우, 것이다. 되는 경우, 그 것, 그 명사, 이름씨를 무슨 어라고 한다? 보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문 보겠습니다. 자, 그는 선생님이다라는 표현은 he is a teacher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거 명사 다른 말로 하면 것이죠. 선생님이란 것인데 앞에 얘가 있으니까 be 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선생님 있다는 아닐 거고 선생님 이다 됐으니까 지금 이 것이다 됐죠. 그래서 얘를 보고 보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 이 덩어리를 동사처럼 취급합니다. 누가 닮았느냐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를 쓴 거죠. 뭐.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아이고야, 얘를 보고 보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 이래 이거? 아 이거 진짜. 얘를 보고 보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것이 것이다 되는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나의 꿈은 이것이다 이랬어요. 내 꿈은 이거야.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My dream is this. 뭐 this나 it이나 그거죠. 똑같은 거죠. 내 꿈은 이거야 이랬어. 여러분들 친구가 My dream is this 이랬어. 내 꿈이 이거야 이랬어.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묻겠죠. 네꿈 뭔데? 이래다 듣고 싶어. 그렇죠?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당연히 what이니까 그렇죠? What is your dream? 이라고 묻겠죠. What is your dream? 그러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것도 이시고. 이것도 명사니까 이것도 이시죠. 지금 it is this 했는데 여기 보면 뭐가 보이냐 하면 it is가 보이는데 it is를 뭐로 만들어 놨습니까? is it 만들었죠. what is it 한 거야. 그렇죠? 그랬더니 자 꿈이 뭐라고 할까? 나의 꿈은 소방관이 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럼 이제 what is your dream에 대한 대답 My dream is 소방관이 되다. 뭐 be a firefighter 또는 뭐 become a firefighter 이런 거겠죠. be a firefighter 이랬어. 자, 지금 완성 덜 됐죠. 지금은 소방관이 되다 이다니까 소방관이 되다라는 말을 되는 거 바꿔줘야 되니까 My dream is to be a firefighter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dream이 됐던 거죠. 그리고 얘를 보고 이 부분을 보고 지금 여기에서 a teacher가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보호라고 불렀듯이 얘도 소방관 되는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비동사를 합쳐서 얘를 보고 보호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뭘 살펴봤다. 제일 먼저 봤던 건 이시하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것이 것이다 되는 보호 역할을 하는 거 봤으니까 이제 무슨 역할? 이시할 수 있는 세 번째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를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겠다 안 그러고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가야 될게 있죠. 그게 뭡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주어와
보어 자리에 있는 to 동사 원형의 형태는 그렇죠? 어떤 형태? 어떤 형태? ing 형태의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중에 뭐뭐 하는 중이라고 뭐뭐 하는 것 중에서 뭐뭐 하는 것 됐을 때 지금 뭐뭐 하는 것 돼야 될거 아니에요? 똑같은 명사의 역할을 하려 그러면 동사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 말고 뭐뭐 하는 것 됐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더라? 동명사라고 한다 했죠. 동명사로 대신해도 상관없다. 주어로 사용된 이 to 부정사. 이 to 부정사 자리에 to do의 형태 말고 doing의 형태도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to do는 아니지만 do 비슷한 거죠. to be의 형태도 ing 형태로 바꿨어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쿠키 굽는 것은 재미있다라는 표현은 아까 전에 to bake cookies is interesting 이었는데 어떻게 해도 아무 상관없다? to bake 말고 baking cookies. 쿠키즈 쳐다보고 또 R 쓰지 말라 그랬어. 쿠키가 재밌다는 거 아니야. 쿠키 굽는 거 그게 재밌어. interesting. to bake 해도 되지만 baking cookies is interesting 해도 된다 했고.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my dream is to be a firefighter 대신에 being a firefighter 해도 아무 상관없다 했습니다. 자, 하지만 무순어 자리에 사용된 경우에 목적어 자리에 사용하는 경우에 누구처럼 성격 좋은 애죠. 성격 좋은 애.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자가 네 개가 있어야 된다 했고 지금은 세개 얘기한다 했습니다. 상자 겉에 껍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 Like죠. Like처럼 뭐가 오던 to 부정사가 오던 아니면 ing 형태의 동 명사가 오던 아무 상관없이 편식하지 않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처럼 투두만 좋아하는 애죠? 투두만 좋아하는 대표. want to do. 이거 외워둬야 된다 했어. 누가 뭐뭐 하다를 하는 것 만들어서,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한다, 이렇게 외우라 했죠. want처럼 뭐만 투자는 빼고 쓸게요. 원래 투자 써야 되는데. to 부정사만 허용하는 동사도 있고. 그 다음에 얘랑 정반대되는 성격이 누구였다? enjoy였죠. enjoy처럼 ing 형태의 뭐만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동명사만 I enjoy swimming. 수영하는 것을 원해요.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I want to swim. 무엇을 즐기니? What do you enjoy? I enjoy swimming. 해야 된다 했죠. 있으므로 want처럼 want 이거 외워두라 했죠. want to do. hope 희망하다, hope to do, 결정하다, decide to do, 기대하다, expect to do, 약속하다, promise to do, 계획하다, plan to do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enjoy doing, 그 다음에 마무리하다, 끝마치다, finish doing 이런 것들 외워놓아야겠습니다. 어느 쪽을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따라서 구분해야 한다 했고 그 동사들을 구분해서 이제 이게 많으니까 하루아침에 안 외워지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해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입이 기억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영어 공부하는 사람은 시간 낭비하는 거야. 소리를 중얼중얼중얼 내면서 해야죠. 자, 그래서 그녀가 그것을 좋아하는데 누가 다 붙여놔야 되니까 she가 likes 한다. It. 그러니까 이게 what does she like니까 what does she like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격이고 목적격이고 그 다음에 목적어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근데 누군가 그녀가 그것을 좋아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되묻겠죠. 야,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it은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나오고 does 튀어나오고 she like what does she like 이렇게 묻겠죠. 예, 그랬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뭘 좋아하냐?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러면 누가다? She
She likes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단 음악 듣다부터 써봅시다. 음악 듣다는 listen to music 이었죠. 자, 아직은 음악 듣다니까 음악 듣는 것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to listen to 할 건지 아니면 listening to 할 건지 결정하라 그러면 얘를 싹 쳐다봐야죠. 얘 성격이 어떤 애더라? 아, 얘 개구나. 아이고 착하네. To listen to music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성격이 좋으니까 어떻게 된다? She likes listening to music 해도 된다고 했죠. She likes. 그러니까 이것도 음악 듣는 것이라는 동명사니까 it 되는 거고 목적어인 거고 그 다음에 얘도 그녀가 좋아한다 뭘 좋아하는데 to this 이것도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고 그러니까 like의 목적어고 like는 성격 좋아서 두 뭐가 와도 상관없다 없다 그랬어요. 이런 녀석은 like 이외에도 시작 뭐 엄청 좋아하다 라는 녀석도 있었죠. 엄청 좋아한다 she loves 또 똑같고 여기에 뭐 제가 바빠서 못하는데 얘도 loves로 바뀌는 거죠. 똑같은 성격이단 말이죠. 뭐가 오든 상관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 녀석도 있습니다. 음악 듣는 것을 시작한다 she start start do start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start to do start doing 되고요. 그 다음에 start랑 똑같은 뜻을 가진 begin도 있죠. She begins to listen to music 해도 되고 she begins listening to music 해도 된다. 성격 착한 애들 like, love, start, begin 뭐 좋아하는 애들 둘하고 시작하는 애 둘이네요. 성격 좋은 애들이네. 자 근데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죠. 나는 그것을 원해 했어. 그러면 누가 다 아이가 want 한다 목적어 it 그럼 이제 누군가 I want it 이랬어. 그럼 되묻겠죠. What do you want? 됐습니까? 그랬더니 쿠키 굽는 것을 나 쿠키 굽고 싶어요 쿠키 굽는 것을 원해요 이러죠. 그럼 얘 표현은 누가다 아이가 원트한다 해놓고 일단 쿠키 굽다부터 써봅시다. 베이크 쿠키즈 인데 아직은 완성이 덜 됐죠. 쿠키 굽다를 쿠키 굽는 것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슥 가서 얘 한번 쳐다보죠. 얘가 뭘 좋아하는 애들아 원투드라 했지 이것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정반대되는 녀석이죠. 그래서 he enjoys it 했어. 그러면 이걸 되묻겠죠. 그는 무엇을 즐기니? What does he enjoy?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는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긴다. 그러면 누가 다 he가 enjoys 한다. 자 일단은 자전거 타다를 써봅시다. ride a bike죠. 그러면 자전거 타다 하니까 타는 것 바꿔주고 싶은데 그러면 투라이드인가 라이딩인가 얘 눈치 쓱 보죠. 아 얘는 그것만 좋아하는 애지. 아이고 She enjoys riding a bike. 그래서 얘를 보고는 동명사 것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얘를 보고는 투부정사의 명사 것 용법이라고 한다. 것은 명사를 뜻한다 했죠 선생님 설명할 때.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지금까지는 5단원의 주요 문법인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안만 길어봤자 it 6가지 질문 중에 what 에 대한 대답을 다시 한번 복습했고요. 6과는 그게 아니죠. 6과에서 얘기할 건 다른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선생님이 to school I go to school 할 때 to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to 뒤에 하다시가 아닌 명사가 왔으니까 전치사의 to다 했어. 근데 to 뒤에 동사원형이 오면 그건 전치사의 to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됐습니까? 그리고 몇 가지 to 뒤에 하다시 또는 be 이런 게 왔을 때는 몇 가지 뜻을 외우라고 했었는지 다 알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o stop him을 볼까요? 여러분이 이것만 나한테 뜻 들고 왔어. 그러면 사실은 한 7, 8, 원래 다 하면 한 8가지 정도의 뜻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일단 8개 외우라 그러면 막 뭐라 할 테니까 일단 4가지는 외워놓으라 했어요. 첫 번째 뜻, 그를 멈추는 것.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니까,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명사적용법, 이름치적용법이라고 한다 했어. 이거는 5단어로 해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뜻은 뭐였습니까? to stop him이 될수 있는 건 순서대로 외우라 했죠. 그를 멈추기 위하여.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차피 똑같은 뜻인데 그를 멈추려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건 이번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는 그를 멈추기 위해서 뭐 소리를 질렀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왜 소리를 질렀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죠. 자, 기억나십니까? 자, 뭐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 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경우에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외우는 순서대로 뜻이 비슷했죠. 2번, 3번은. 근데 시가 달라요. 세 번째 뜻은 그를 멈추기 위한 또는 그를 멈출 이렇게 했어요. 뭐뭐 할 해도 되고, 뭐뭐 하기 위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볼까요? 오케이. 그를 멈추기 위한 방법, 그를 멈출 방법.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라고? 그를 멈추기 위한 방법, 그를 멈출 방법. 얘는 어떤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어떤은 how만 배웠는데 어떤 색할 때는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의문사라는 파트를 그래마타파에서 한 적이 있는데 What do you like 할때 what을 보고는 의문 대 명사라고 그랬는데 What color do you like 할 때는 의문 형용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고 What color 할때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어떤 색, 무슨 색 이런 거고 얘는 좀 이따 배울 건데 예를 보고는 형용사, 어떤 시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뜻은, 그를, 아이고. 네 번째 뜻은, 그를 멈춰서죠. 뭐뭐 해서죠. 자, 얘는, 아유, 나는 그를 멈춰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멈춰서, 이제 안심이 된다. 왜 안심이 된다고? 왜? 뭐뭐 해서 안심이 된다고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뭐다? 부사적입니다. 선생님, 부사적 용법이 두개 있으니까 헷갈려요. 알겠어. 그럼 부사적 용법이라 해놓고 무슨 말좀 더 붙여줄게. 자, 얘는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이니까 얘는 뭐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다?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고, 그 다음에 얘는 자, 그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안심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나는 안심했다. 나는 뭐 걱정하지 않게 됐다. 그렇죠? 내가 어떤 감정이 됐어. 어떤 감정 상태가 된 거야. 내가 행복해졌거나 안심한 상태가 되거나. 근데 그 어떤 감정 상태가 된 이유가 왜 그런 감정 상태가 됐는지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는 나중에 배울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웠어, 이거. 어쨌든 이걸 보고는 감정의 원인, 왜 그런 감정에서 왜 어떤 감정이 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웠다 그랬죠. 제일 먼저 봤다 그랬죠. 이거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 분명히 이런 거 배웠어, 여러분들. 친구 만나서 서로 이제 서로 소개하고 만나서 반갑다고 할때 뭐라 그랬습니까? I am Happy to meet you. 뭐, I'm glad to meet you. I'm pleased to meet you. 했는데, 이거 어떤 시죠? 어떤 감정이 됐다고 자기가 어떤 감정 상태가 됐다? 해피한 상태가 됐는데, 왜 해피해졌어요? Why are you happy? To meet you 해서 해피해. 널 만나서 행복해. 그래서 똑같이 why에 대한 대답인데, 지금 왜 해피해졌는지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to 뒤에 동사 원형으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6과에서 배울 건 이겁니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됐던 여기는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위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려고 라는 의미로 문장 속에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6과에서 집중적으로 배우겠다.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다. 어이구,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 그래서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부사자 용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 부사란 무엇인지라고 설명하는 파트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사가 뭐다? 네 가지 나와 있네요.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 how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경우 대답일 때 부사라 했습니다. How are you 할때 how는 형용사라 했고요. How do you go to school? 이처럼 방법을 묻는 거는 how는 의문 부사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부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의미, 뭐뭐 하기 위하여, 왜 그랬는데, 뭐뭐 하려고라고 사는 경우를 부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어찌시적 용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용 의미로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 문장 얘를 제외한 거, 얘를 제외하고는 문장 속에 뭐가 다 들어있냐? 누가 무엇을 뭐뭐 한다? 내가 케이크를 샀다. 너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 남아 있고 나머지 왜 그런 행동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누가 뭘 한다 또는 누가 어디로 간다 누가 뭐 무엇을 만든다 이런 의미는 다 남아 있고 누가 뭘 하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를 to 부정사로 제일 뒤에 문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 다 들어 있고 문장의 뒷부분에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무슨 의도로 그런 짓을 하는 건데 왜 거기 가는 건데 친구들과 함께 놀기 위해서 초콜릿을 왜 사는데 좋아하는 애한테 발렌타인데이 때 주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이제 의도라 했죠. 책에는 자꾸 목적이라고 한다는데 선생님이 의도라 하기로 했어요. 의도를 나타내는 to 플러스 동사원형, to 부정사 얘기하는 거죠. to do, not to be를 사용해서 표현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사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어떤 경우 이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만의 어떤 독특한 점, 다른 애들은 다안 되는데, 뭐 1번, 3번, 4번의 뜻의 to 부정사는 지금 설명하는 걸할 수가 없어. 요 경우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로 사용되는 부사제곱법의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만 할수 있는 한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알아야 되는데 얘만의 특별한 점은 뭐냐?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만의 특별히 다른 점은 이 to do 앞에 오케이. 학교에서 이미 배웠죠. In order 뒤에 to do, in order to be, in order to do 또는 뭘쓸수 있다? So as to do, to be 할 수. In order to do, in order to stop him, so as to stop him. 요 뜻일 때만 in order to 부정사, so as to 부정사를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좀더 써, 이걸 쓴다면 귀찮은 점은 있죠. 글씨를 더 쓰거나 말을 더 길게 해야 되니까 귀찮은 점은 있지만, 근데 좋은 점도 있어. 이걸 쓰면, 자, 여러분들 to 부정사가 막 뜻이 많으니까, 아, 이게 도대체 문장 속에 이네 가지 뜻 중에 앞으로 배우게 될 플러스 네 가지, 총 8가지 뜻 중에 뭐로 쓰이는지 고민을 막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에 딱 들어있으면 얘는 딱 정해진 거지. 아, 이거는 이렇게 무조건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구나.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면 되는 to 부정사가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점은 장점이죠. 글씨를 더 길게 쓰거나 말을 더 길게 하는 건 단점이지만, 장점은 이 여러 가지 뜻 중에 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얘를 쓰면. 그러니까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는 거고, 쓰면 뜻이 좀더 명확해진다. 그래서 이미 배운 명사용법이나 아직 배우지 않은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거. 이런 자리에는 I'm happy in order to meet you 하면 이상한 뜻이 돼. 나는 행복해. 너를 만나기 위해서. 뭔 소리야, 이게? 너를 만나기 위해서 행복해지는 게 어딨나? 너를 만나서 행복한 거지. 이런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거 명사적으로 다못 써. In order to do, so as to do. 얘만 되는 거야. 됐습니까? 뭐 그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말을 영어로 쓸 때는 여러분들 이 문장에게 6가지 질문을 막 하면서 끊어읽기 표시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보면 처칠이 그를 멈추려고 그의 머리를 만졌다 해서 여기까지 누가죠? 누가? 처칠이. 그 다음에 이거 왜죠? 왜? 멈추려고. 그 다음에 이거 무엇을이죠? 오케이. 그럼 얘를 이제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키니까 컨트롤 C. 누가 다 만졌대잖아. 누가 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얘는 왜, 얘는 무엇이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죠. 그거 만졌다 했으니까 뭐 만졌는데가 급하죠. 그러니까 his head 오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뭐 할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 부분에 중요한 부분 뭐 이미 다 나왔어. 누가 뭐 했다, 무엇을 이런 거 나와 있고,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to stop him을 붙이고, 이 경우에는 그가 처칠이 그의 머리를 만진 의도를 나타낸 거니까 2번 뜻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in order 또는 in order to stop him 또는 so as to stop him 이렇게 하면 의미가 좀더 확실해진다. 생략할 수도 있고 편하고 싶으면 생략할 수 있는데 의미 파악은 조금 더 걸린다 이겁니다. In order to stop him.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는 루즈벨트를 만나기 위해 비밀 장소로 가는 중이었대. 누가? 그 다음에 이거 누구잖아 해서 이거 잘라야죠. 이 새끼야 잘 봐봐. 여기까지 왜잖아. 왜? 왜 루즈벨트 만나기 위하여, 루즈벨트 만나다를 만나기 위하여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6가지 질문 중에 어디죠? 그 다음에 동사 덩어리. 밖에 미친놈들이 밤에 운전하고 돌아다니네요. 여러분들은 저러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시끄러운 소리가 잠깐 들렸는데. 조용하죠? 자, 그래서 그는 가는 중이었다. 자, 이런 표현을 시제, 그러니까 누가 다 부분을 만들 때 항상 시제를 생각해야 돼요. 아까 전에 얘는, 그러니까 이거 did 들어가 있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did 쓰면 되겠네. 터치드 한 거고. 이거는 가는 중이었다. 이거 여러분들 배운 시제죠. 언제 무슨형. 가는 중이다 라고 하면 현재 진행형. 가는 중이었다니까 과거 진행형이죠. 그럼 그는 가는 중이었다. He was going. 했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붙여다? 왜 남았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남았고, 어디로가 남았는데, 여기 가고 있는 중이라 했으니까 어디가 가고 있는 중이지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 어디로니까 이번에 전치 투부정사 투가 아니고 전치사 투. To a secret place 하면 되겠죠. 비밀 장소로 to a secret place. 그 다음에 where to meet 루즈벨트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설명할 가치가 있죠. 2가 두번 나왔는데 이거는 전치사 2죠. 그러니까 where 되는 거고요. 네 가지 뜻 얘기할 필요 없죠. 얘는 어떤 것에게로 가는 중이었대. 그 다음에 얘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to 부정사고 네 가지 뜻 중에서 뭐 비밀 장소로 가고 있는 중이었대. 그럼 그 뒤에 나와 있는 건 무슨 의도로 비밀 장소로 가고 있는지 의도를 나타내는 왜. 그래서 뭐 요것도 이렇게 모아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id Churchill touch his head가 되는 거고, 왜 머리 만졌는데. 이거 참 많이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이거 똑같죠. Why was he going to a secret place? 왜 비밀 장소로 가는 중이었니? In order to meet Roosevelt. So as to meet Roosevelt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자, 또 하나 볼까요? 에밀리는 얘 친구들을 만나서 행복했다. 칼질 막 하죠. 칼 꺼내세요, 다들. 누가? 그 다음에, 누구 있네요. 여기까지 봐봐, 봐봐, 봐. 좀더 봐봐. 그냥 바로 급하게 끊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 왜 만나서 행복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누가 다, 에밀리 행복했다 할 건데, 시제 챙겨야죠. 누가 다 만들 때는 항상 뭐, 시제.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Emily was happy. 그 다음에 to meet old
friends.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in order to 이런 거 쓰면 아, 왜 이래 자꾸. 눈치챘겠지만 선생님이 쓰면 안 되는 자리에 쓰려니까 자꾸 오타가 났던 거죠. 이거는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건 뭡니까? 자, 이거는 위에 거 두 개는 무슨 의도로 머리를 만졌는지, 멈추기 위해서 무슨 의도로 비밀 장소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지, 그쵸? 왜 가고 있었는지, 무슨 의도로 거기 가고 있는 중이었는지, 의도죠. 의도, 의도를 나타내는 why에 대한 대답 부사대목법이지만 얘는 감정의 원인인 거죠. 에밀리가 어떤 상태가 됐는데, 해피한 상태가 됐는데, 왜 해피해졌다? To meet all the friends 해서 4번 뜻이죠, 4번 뜻.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in order, so as를 쓰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또 쓰고, 얘는, 위에 거 두 개는 의도지만, 얘는 뭐기 때문에, why에 대한 대답이라서 부사대용법 이건 맞지만 의도가 아니고 뭐다? 얘는 감정상태가 왜 그런 감정상태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거 전부 어떤 시죠? 그러니까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이랄까요? 표현하는 to 부정사의 부사대용법이다. 그래서 in order to, so as to가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럼 결국 이것도 어찌시란 얘기인데 갑자기 어찌시 수업했던 거 한번 생각해볼까? 어찌시가 하는 일 세 가지가 뭐였다? 우리말로 대답할 수 있죠.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중에서 지금 얘 뭐하고 있냐? 어찌어떤 만들고 있죠. 어찌어떤 만나서 행복한 에밀리는 어떤 사람이 됐다고? 어밀리는 어찌 어떤 사람이 됐단 얘기야? 만나서, 얘 친구들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 이거 부사가 하는 세 가지 역할. 그러니까 부사를 판별하는 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고요. 부사가 하는 역할은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중에서. 에밀리는 어찌 어떤 얘 친구들 만나서 행복한. 어찌 어떤 하고 있는 부사제공법이네요. 역할로 얘기하면. 자, 그 다음 거. 제이슨이 나쁜 점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 자, 이 문장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문장은 하고 좀 달라요. 교재에 있는 문장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제이슨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일부러 좀 바꿨어요. 일부러 왜 바꿨는지는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칼질부터 합시다. 누가? 이거 보고 무엇을 이르지 마세요. 왜죠, 왜? 나쁜 점수를 받지 않기 위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덩어리 보이네요? 어떻게. 그 다음에 하다시 덩어리. 뭐 덩어리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뭐 요런 경우에는 좀 뭐야? 왜 이래? 요런 경우에는 좀 덩어리가 되긴 했지만 요런 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누가다? 누가? 제이슨 스터디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덩어리는 왜 하고 어떻게가 있는데 어떻게가 더 급하죠. 제이슨이 공부했는데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먼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이슨 스터디드 very hard. 자, 이제 책이랑 다르게 했는 이유입니다. 나쁜 점수를 받지 않기 위하여. 자, 뭐뭐 하기 위하여는 to do 하면 되는데 지금은 뭐뭐 하기 위하여가 아니고 뭐뭐 안 하기 위하여죠. 뭐뭐 안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는 to do 또는 to be인데 to 뒤에 동사 원형인데 그쵸? 이걸 안 하기 위하여 하고 싶으면 이 속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not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선생님이 뭐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 했습니까? not to do 된다 했죠. not to do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된다 라는 거 이제 깨달으셨죠. 그래서 일단 자 이거 뭐 갑자기 한 번에 쓰기 힘들면 차근차근 하세요. 일단 나쁜 점수를 받다를 써봅시다. 나쁜 점수를 받다는 get a bad score 뭐 grade 할까요? 뭐 score, grade 비슷한 뜻이다. 어쨌든 나쁜 점수를 받다야
그럼 일단 여기다가 위하여니까 to get a bad grade 하면 일단 문법적으로는 되는데 뜻이 이상해져 버렸죠. 지금은 무슨 뜻이 됐냐? 제이슨이 열심히 공부했어. 무슨 의도로? 나쁜 점수를 받기 위해서. to get a bad grade 하기 위하여. 그럼 안 받기 위하여 하니까 not to get a bad grade고요. 여기도 in order to를 넣으면 뭐가 되느냐? in order 또는 so as not to get a bad grad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입으로 기억하려고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하여란 말을 길게 표현하면 in order to do, so as to do인데 뭐뭐 안 하기 위하여 하려면 in order not to do, so as not to do,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니까 in order not to do, so as not to do, in order not to get a bad grade 이렇게 표현하면 so as not to get a bad grade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볼까요? Why did Jason study hard? Very hard. 에 대한 대답이죠.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일단 부사네. 근데 열심히 공부했던 의도네. 그러니까 여긴 in or를 쓸수 있겠네. 생략해도 되지만.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미나는 해외여행하려고 돈을 주고만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가 보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인다고 생각하려다가 여기까지 봤더니 아이고 이거 한 덩어리구나 왜그 다음에 무엇을 저금한다 됐습니까? 자 그럼 누가 다 붙여야 되는데 요 표현은 또 저금하다 정도는 알겠지. 그래서 뭐 사람 이름이니까 미나 그 다음에 저금하다 save인데 미나 안만 길어봤자 쉬고 현재 시제니까 saves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money 그 다음에 왜 to travel 해외로는 abroa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o travel abroad 이게 travel abroad는 해외여행 하단데 그러면 to travel abroad고요. 이거는 in order, so as 같은 거쓸수 있어 없어? 그렇죠? 쓸수 있죠. 미나가 돈을 저금했던 의도가 무슨 의도로 해외여행하기 위하여니까. 하려고나 하기 위하여나 똑같죠. So as to travel abroad. 됐습니까? 헤이, 그 다음에 자러 갈 시간입니다. 요거는 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자러 갈 시간이다. 자, 이거 뭐몇 시다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 그쵸? 그 녀석인데 1, 2, 3 중에 2번이죠. 이거 2번. 2번이 뭔데? 2번이 뭔데? 그 녀석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뜻 중에서 두 번째 뜻 바로바로 바로 뭐다? 가주어죠. 시간이다. It is time. 자러 가다. 일단 자러 가다 써볼까? Go to bed죠. 그러면 자러 갈 시간이다 하고 싶으면 to go to bed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so as나 in or를 쓸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한글 다시 볼까? 자, 이거 끊어읽기 제대로 표시하면 이거 아닌가요? 자러 갈 시간이다. 그렇죠? 그러면 요 부분이 하는 역할은 to 부정사가 될수 있는 네 가지 뜻 중에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중에서 뭡니까? 뭐 얘를 이렇게 쓰나? 어떻게 쓰나? 이거나 똑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 to 부정사가 무슨 시제용법이다? 어떤 시제용법이고 의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이게 무슨 의도야? 누가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누가 무슨 행동을 하고 이 부분이 누가 무슨 행동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의도를 나타내려면 누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to 부정사를 붙여서 그 행동을 한 의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to 부정사 부분을 빼고 쳐다보니까 무슨 행동을 했다는 얘기 전혀 없어. 그냥 시간이 됐다 했어. 시간인데 어떤 시간? to go to bed 하기 위한.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배울 예정이다?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인데 어떤 시적 용법인데 to 부정사로 어떤 시 만들다 보면 당연히 길이가 길어지니까 뒤로 갈 거고 의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니까 이딴 거 in order to, so as to 쓸 수가 없다. It is time to go to bed. 어떤 시간? 자러 갈 시간. 자러 가기 위한 시간. 형용사적 용법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얘는. 됐습니까? 자, 요렇게 일단은
한 꼭지 마무리 했습니다. 하나도 마이크 테스트. 이거 뭐야 이거? 깜짝이야. 엉뚱한 걸 눌렀군요, 선생님이. 놀랐겠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 부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거, 얘들은 다 다뤘어요. 처칠은 그를 멈추기 위해서 그의 머리를 만졌다. 처칠 터치드 히스 헤드 인 오더 투 스탑 힘. 그는 다 했고요. 그래서 형태와 역할, 투 뒤에 동사 원형, 또 하다시라면 두 들어있는 형태, 비동사라면 비가 들어있는 걸 보고, 시제랑 맞춰주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부정사는. 선생님, 여기 터치드예요. 그럼 여기 스탑도 해야죠, 선생님. 개소리 하지 마. 선생님, 좀 표현이 거칠 때가 있는데,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니까. 봐주세요. 하도, 이걸 스탑도 하는 놈들이 가끔씩 있어서 이것도 여기 우어져 있잖아요. 이거 밑 선생님 저 미트의 과거 알아요. 매트 써야 돼요. 닭소리 하지마. 2D의 동사 원형 써야 돼. 시제랑 관계 없어 이건. 시제는 얘가 충분히 표현해주고 있어. 얘가 그래서 그래서 문장에서 why에 대한 대답이며 근데 뭐뭐 해서 감정의 원인은 아니고 의도 하면 뭐 여기 뭐 동사 형용사 등을 수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다 우리말로 쓰면 하다고 얘는 어떠니까 그쵸. 그 어찌시가 하는 역할 그거 얘기하는 거네. 여기 등은 뭐가 생겼다는 얘기고 여기에 등 지우고 뭐 쓰면 돼 부사겠지 뭐. 그래서 어찌시가 하는 세 가지 역할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를 할 수 있다 그 얘기 한 거예요. 쓸데없는 말 써놨네. 네, 주로 해석, 우리말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는 의도의 의미를 나타내며, 이때 in order to. 자, in order to만 지금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in order 또는 so as 둘 중에 하나, to do 앞에 in order나 so as를 쓸 수 있다. 써서 이걸 썼을 때 단점은 글씨를 더 쓰거나 말을 더 길게 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좋은 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라는 점이 명확해진다. 헷갈릴 넷 중에 뭔지 앞으로 배우게 될 것까지 합치면 8개 중에 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고요. 그래서 뭐 이건 다 했던 거죠. 바꿨죠. 근데 제이슨은 나쁜 점수를 받지 않기 위해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 제이슨 스터디드 어떻게 공부했는데 공부했다 어떻게 왜 열심히 왜 in order not to get bad grades 복수형 했네요. 그래서 여기 bad로 바뀌면 안 받기 위하여 해야 되니까 not to get bad grades 한다 했고요. 미나는 해외여행하기 위해 무엇을 한다. 미나 saves money in order to travel abroad. 여행하다는데 to 붙였죠. 그 다음에 나머지 to 부정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to 부정사가 why에 대한 대답으로 쓰여서 뭐뭐 해서 행복해졌어요. 왜 행복해졌는데 너 만나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결과가 벌써 나오긴 하는데 이 결과적 용법은 뭐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하면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어떻게 설명하면 되게 쉬워질 수도 있는데 뭐 나중에 투부정사에 대해서 할 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학교 선생님이 이 결과적 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하신다면 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그때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에밀리는 얘 친구들을 만나서 왜 좀 행복해진 의도가 아니고 행복해진 원인이죠. 어떤 상태가 된 원인 됐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는 감정의 원인 왜 그런 감정 왜 그런 감정 상태 왜니까 부사적 용법은 맞고요. Emily was happy. 여기 in order 쓰면 안 된다 그랬어. 왜 why was Emily happy to meet her old friends?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결과적 용법인데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면 자 데니엘은 자라서 유명한 가수가 됐다고 이렇게 우리말로 써 있는데 이거 영어스럽게 뜻을 다시 쓰면 데니엘은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 원래 문장은 원래 이렇게 했었어. 원래 문장은 Daniel이 자랐다 grew up and he
그 다음에 뭐얘 그루 안에 did 들어있죠. 그러니까 he 뒤엔 be 동사인데 얘랑 맞춰주면 he was a famous singer. 원래는 이 문장에서 Daniel 어른 그랬다. 그리고 he was a 유명한 가수. 아, 뭐 be 동사가 뭐 이다란 뜻일 때 선생님이 가끔씩 어떤 뜻이 되기도 한다, 되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했죠. 있다란 뜻일 때는 뭐 오다, 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했고요. 어디 어디 있으려면 어디에 오거나 거기에 가야 될 테니까 선생님이다라고 얘기하려면 선생님이 되어야 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스럽게 해석하기도 한다 했어요. 자,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는데, 자, 얘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얘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라고 불러요. 자, 접속사 하면 여러분들 아까도 설명했는데, 저 앞에 that 할 때도 설명했는데, 접속사가 나오는 순간 뭐를 두번쓸수 있다? 누가 나를 두번쓸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어떤 게으른 놈이 나타났고 뭔 짓을 했냐면, 아이씨 뭐 굳이 이거 and 쓸 필요 있어, 이거 없애, 이랬어. 뭐 별로 생긴 것도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얘를 없앴어. 없앴더니 뭔 일이 생겼냐, 얘가 없어지니까 여기에 있는 누가다를 그대로 둘 수가 없게 돼버렸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여기에 어차피 얘랑 얘랑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얘까지도 없애버렸어. 자, 그러니까 지금 문장이 일단 어떻게 됐냐. Daniel grew up was a famous singer 했는데 일단 문법적으로는 안 돼. 접속사가 없으니까. 여기 주어가 있어야지 was를 쓸 텐데. 그쵸? 그러니까 주어가 없이 얘를 그냥 놔두려니까 주어 없이 이 부분의 의미가 뭐가 되도록은 유지시키냐?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유지한 채 누가다는 안 쓰고 싶대. 그럼 얘가 그 방법은 얘가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으면서 동사가 아니라야 돼. 그러니까 의미는 동사인데 문법적 동사가 아니라야 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뭐 is, am, are, 뭐 was, were 이런 건 동사잖아. 그럼 얘들이 be 동사니까 얘가 바뀔 수 있는 형태는 뭐 be도 될수 있고 to be도 될수 있고 being도 될수 있고 be에 ing 붙이면 being, being도 될수 있고 바뀌는데, 아 그러면 알겠다. 그럼 얘가 동사의 뜻은 갖고 있대. 문법적 동사는 아니게 해자 했어. 그래서 여기다 to를 한번 붙여봤어. 근데 to는 to 부정사니까 조건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어른 됐네? 가수네? 어른 돼갖고 가수 됐단 얘기구나. 이렇게 게으른 놈이나 사갖고 end 없애는 바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뭐, 왜 결과라고 일본 놈들이 붙인 건데, 일단 데니엘이 자랐더니 그 결과 유명한 가수가 됐다.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이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녀석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6과는 문법이 보통은 두 개씩 있는데, 한과에 얘는 하나가 더 있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수요동사에 대한 설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